지역의 독립운동은 안동이 성지로 불릴 정도로 경북 북부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구미를 중심으로 중서부 지역에서도 독립운동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운동사가 지금보다 넓게 조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27년 이상재, 신채호 등이 주도해 결성한 국내 최대 항일단체 신관회가 선산지회를 만들었다는 신문기사입니다. 여러 회원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박상희,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입니다. 사회주의 운동가로 알려진 그가 여러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일본군 장교의 길을 택한 동생과 대비됩니다. 박상희뿐 아니라 구미 지역에서는 여러 인사들이 경제, 노동, 여성 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펼쳤고 경북에서 가장 많은 비인가 교육시설을 만들어 계몽운동도 벌였습니다. 지난 한 해 7명의 연구진이 한발부터 해방까지 항일운동 관련 연구를 통해 밝혀낸 사실입니다. 전체 한국 독립운동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고 특히 대중들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운동, 신간의 운동으로 확대 발전해 갔던 것. 구미에서는 한 집안에서 독립유공자 14명을 배출해 국내 독립운동 3대 명문가로 꼽히는 왕산 허위 선생 가문을 비롯해 국가가 인정하는 독립유공자가 60명 있습니다. 그동안 384명인 안동을 비롯해 1,000명에 이르는 경북 북부 지역에 위상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학술적으로 독립운동을 인정할 수 있는 구미 지역 인물 350여 명을 발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의 그 학생들 또 후세에 조금 그 기감이 되고 교육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학술 조사를 토대로 책자를 발간한 구미 씨는 구미 민족 독립기념관 건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 씨 임오동네 부지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기념관이 설립되면 독립운동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역사와 문화,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 나라를 되찾겠다는 열기가 전국적으로 뜨거웠던 게 사실로 드러난 만큼 다른 시군에서도 독립운동을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